TMI 토크쇼. TMI 토크쇼. 안녕하세요. 저희는 TMI 토크쇼의 이은지, 이태현입니다. 안녕. 네, 오늘은 대망의 마지막 회. 벌써요? 우리가 벌써 마지막 회. 눈물이 난다. 사실 웃고 있어. 바빠까 20학번 이은지라고 해. 안녕. 나는 명지대학교를 반수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학생부 종합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학종? 어, 막 생기부가 엄청 중요하잖아. 근데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진짜 열심히 살았단 말이야. 그 생기부 채우려고 막 책도 읽고 뭐 동아리도 하고 이러면서 진짜 꽉꽉 채워놨는데 그거를 그냥 묻어두기가 너무 아쉬워서 아쉽지. 재도전을 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여기 딱 서있네. 오호, 멋진데 그런 말 하니까? 그치. 너는 어떻게 들어왔어? 나도 학종으로 들어왔어. 지금 국제통상학과지만 원래 정치외교학과 오고 싶기도 했거든. 그래서 동아리도 좀 기사동아리라고 하지. 그 여러 정책 그런 거에 대해 토론하고 기사를 쓰는 그런 동아리였어. 무역동아리도 내가 같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 학종에는 무역학과를 써도 되고 정치외교학과 써도 됐었는데 잘했네. 아쉽게도 정치외교학과는 떨어져서 지금 국제통상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지. 국제통상학과 그럼 지금 별로 만족하네? 100% 만족해 나. 그래? 어,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 과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대학교 유병진 총장님이 우리 과 출신이야. 아, 진짜? 어, 그리고, 진짜 TMI다. 맞아, 진짜 TMI지. 그리고 우리 과 졸업하신 분 중에 CEO 된 분들도 되게 많고 정치인도 몇 분 계시고 되게 우리 과가 아웃풋 하나는 끝내준다. 멋있는 과네. 법학과도 만만치 않게 멋있죠. 그래? 뭐 모의법정 그런 거 하지 않나? 아, 그런 거 하지. 뭐더라? 우리 법학과는 그 학술제라고 우리만 하는 학술제가 있는데 논문을 쓰고 그걸 발표를 하는 교회도 있고 모의재판이라는 거 직접 해가지고 직접 변호사나 뭐 판사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직접 대본도 직접 다 쓰고 재판의 분위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과라고 볼 수 있어. 아, 진짜? 나 나중에 법정 갈 일이 있으면 변호사 해주는 거야? 내가? 그거까진 좀 생각을 해볼게. 나는 일단 1학년 때부터 진짜 학과 활동을 진짜 많이 했거든? 학생회, 밴드 동아리, 학회. 아까 말한 학회에서 그 모의 재판이나 이런 걸 하는 데고 밴드 동아리는 그냥 솔직히 애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을 못 해가지고 사실 뭐 밴드 동아리 친구랑 친해지려고 들어간 것도 있는데 악기 같은 거 배워보고 싶은 게 진짜 많았단 말이야.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 활동을 못 해서 너무 아쉽지. 그리고 학생회도 했었는데 학생회는 진짜 법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일하는 동아리, 일하는 부서잖아.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던 경험이지. 너도 학생회 하지 않아? 국제통상학과 나도 학생회 미디어북이라고 해서 여러 카드 뉴스 만들고 무슨 웹 포스터 만들고 그러는 일을 하고 있지 학생회에서. 그리고 우리 과 학회도 있는데 토론 동아리야. 근데 토론 동아리라고 해서 좀 무거운 주제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초단, 민초단 토론. 빅맥이 맛있냐, 와퍼가 맛있냐. 그런 걸 토론해? 어, 그런 거를 제일 많이 해 사실. 사실 진짜 무거운 동아리인 줄 아는데 우리가 전혀 그런 게 아니야. 재밌겠는데? 진짜로 좀 무거운 주제 있잖아. 사회적으로 그런 거 절대 안 하고 그냥 가벼운 거. 뭐 베라 가서 요거트는 빼야 된다, 넣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어. 빼? 나 완전 사랑하는데 요거트. 나도. 거기서 먹어줘야지. 와, 다행이다. 당연하죠. 민초 안 먹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손절. 그리고 나는 또 전체 동아리는 야구 동아리를 하고 있어. 야구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어때 그거는? 근데 조금 무서워졌다고 해야 되나? 왜? 야구하다가 이빨에 맞았거든. 그래서 치과도 막 하고 있어. 지금도 신경치료 중입니다. 무섭군. 야구가 그래서 위험한 스포츠이긴 한데 운동은 조심해서 해야.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왔으면. 근데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야구 좋아하는 사람. 맞아, 재밌어. 코로나에서 많이는 못했지만 같이 야구장도 가고.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 학교 생활 진짜 많이 한 것 같아. 맞아, 맞아. 뭔가 코로나라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직접 찾아간다고 해야 되나? 맞아, 뭐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나도 대학생활. 그래서 학생회도 하고 그런 거지. 방송국도 하고 있잖아. 방송국? 솔직히 대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감이 안 잡혀. 진짜? 나도 그래.
저는 지금 주 전공은 법학과고 복수 전공으로 디지털 미디어학과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2월에 신청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제일 좋은 점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직접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뭔가 복수 전공은 주 전공인 학생들만큼의 그만큼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걸 요즘 좀 느끼거든요. 왜냐면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디미과잖아요. 그래서 디미과는 디미과 학생들을 위한 그런 행사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복수 전공인 애들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아쉽더라고. 항상 뭐 나도 이거 나도 재밌어 보이고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볼까? 하면은 복수 전공생은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서 그 좀 아쉽더라고. 아 진짜?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고쳐주세요. 양아들 저도 하고 싶어요. 복전은 일단 제가 알기론 12월쯤에 신청을 받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게 1년에 한 번밖에 없나? 1년에 두 번밖에 없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놓치면 그 다음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기간에 물론 내가 복전하고 싶은 과목을 수강해도 좋은데 복전생이 아니다 혹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니까 이 신청 기간을 꼭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을 했으면 좋겠고 수학계획서를 써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진짜 그때는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서 내가 이과에 왜 복전을 하고 싶은지 진짜 진심을 다해서 쓰는 게 누구보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럼 몇 학년 때 할 수 있지? 뭘? 복전 신청을? 그건 1학년 끝나고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아까 기간이 중요하다 했던 게 1학년 끝나고 내가 그 기간을 나중에 알아보는 거야. 아, 나랑 비슷한 상황. 그래가지고 2학년 끝나고 지원을 했. 우리 학교에 진짜 복전이랑 전과한 사람 진짜 많잖아. 맞아. 그만큼 복전이랑 전과하기가 쉬운, 가볍게 해볼 수 있는 그런 학교니까 뭔가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접어도 되니까 일단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맞아. 국통 오세요, 국통. 잘해드릴게요 제가. 밥 잘 사줄 거예요? 밥 잘 사주는 못생긴 형아 있어. 저도 좀 사주시면. 아 배고픈데. 아 진짜요? 네. 아, 사드릴까요? 국통 오세요. 안 갈게요. 굶겠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이제 명지대학교 TMI대에 알아봤잖아. 근데 이게 마지막 회라는 게 좀 아쉽다. 그니까. 은지랑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데 사실. TMI 2탄 없나요? 그래, 2탄. 다음 학기를 기대해볼게요. 네, 그럼 아쉽지만 우리 대망의 마지막 TMI 토크쇼 끝낼 시간이 다가와 마무리 해야겠네요. 이제 마무리 해야지. 제작님께 2탄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TMI 토크쇼를 외쳐보자. 그래. TMI 토크쇼! 안녕! 2학기에 보고 싶으면 여기까지!